안녕하십니까, 검선입니다. 사상 유례 없는 뒷땅이 앞땅을 길막, 그 길막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모든 불법 행위가 드러난 불법 부부. 여러분들 이제 축하 한번 해야 될 시간입니다. 제가 그동안 신고한 내용과 산림과에서 나오셔서 이제 현장 조사, 그리고 드론까지 띄웠죠. 최근 3년간 안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 자, 산지법, 여러분들, 산지 훼손. 보존 지역은 5년, 준보존 지역은 3년의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이제 저지른 그러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내용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그 산지 안에서 뭐 종류별로 불법이 많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산림과에서 잘 정리하셔서 이제 경찰로 수사가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경찰 수사 한다는 이유는 바로 뭐겠습니까, 여러분? 심각하다는 거죠. 이 산림과에서 봐도 이건 심각하다. 더 이상 우리가 할 내용이 있고 또 다른 내용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아마 경찰 조사 이제 하고 나면 바로 검찰로 또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경찰에 지금 사건이 넘어갔기 때문에 경찰은 법률 위반에 대한 이제 수사를 진행하죠. 그리고 거기 이제 원상복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내용은 또 산림청과 경찰, 검찰 잘 진행해 주실 거라고 우리는 또 믿고 기다리고 지켜봐야 되겠죠. 또 위급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요청을 해야 되겠죠. 불법이 이제 심각하다는 이유입니다. 정말 심각하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경찰에 넘어가고 법적 처벌을 이제 받아야 되죠. 정말 사상 유례 없는 길막이죠. 진짜 대한민국 역사나 우리 주변 사회적으로 전례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알아본 결과 현재 전례가 없어요. 그냥 이 부부가 역사에 이제 첫 페이지를 장식할 것 같습니다. 도로도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차단하고 길도 막고 옆에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한마디 했다고 폭행까지 했죠.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허가 내고 살고 있는 집 옆에서 버젓이 대놓고 불법 행위.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데는 새로운 또 빌런 부부 제가 소개해 드렸죠. 그 빌런 부부의 역할도 아주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로 짝짝꿍 해서 이제 나는 민원을 넣을 테니 너는 이렇게 해라. 자기들끼리 이렇게 많이 회의하고 의논했다는 제보가 지금 많죠.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에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왜 길막을 했고 그들이 길을 내려고 한 의도, 또 그 길을 내려고 했던 장소, 뭐 이거는 공무원이 이야기한 내용도 있고 증거가 많죠. 사실 그 내용까지 걸고 넘어지면 진짜 또 여러 다칩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되는 상황 보면서 제가 또 알릴지 말지 조금 결정하겠습니다. 뭐 너무 이렇게 막 동네 숙대밭 만들어서는 또 안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불법 부부가
이렇게 산지법으로 처벌받는 걸 보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아이고 이제 좀 그만해라 어째라 저째라 이러는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 깊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불법 폐기물은 진행 중입니다. 조사 진행 중이고, 또 이게 경찰로 넘어가면, 검찰로 넘어가면 심각하죠. 또 산지법 여러분들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소시효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 이번에 공부를 좀 해 두십시오. 5년 보전산지, 5년 준보전산지, 3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 공소시효 내용 잘 참고하시고 빠른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빨리 이렇게 신고하고 한 내용이 그런 것 때문이에요. 신고는 빨리 들어가고, 그리고 기다림은 어차피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기다림은 좀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차분하게 좀 기다리면서 바닥부터 치고 올라가면 우리가 오히려 더 유리한 입장이 됩니다. 자, 이제 경찰 조사 나올 때 또 참고인으로 옆에서 잘 정리를 해서 경찰에게 설명 또는 내용을 전달해야 되겠죠. 산안에 지금 훼손된 나무들, 특히 소나무 여러분들, 그곳에 있는 소나무는 외래종이 아닙니다. 외래종 소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소나무 또 엄청난 처벌, 거기다 소나무가 이제 어느 정도 움직인 이동 거리가 있으면 재선충, 거기 재선충, 이게 뭐 우리나라 지금 웬만하면 다 재선충 이 제한 구역이에요. 소나무 이동하는 범위 이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벌금이 크죠. 벌금이 큽니다. 벌금이 제가 알기로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금융치료 제대로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과태료 진짜 폭탄으로 맞을 수 있도록, 불법이란 불법 내용은 제가 다 신고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진짜 이거 아닌 걸 많이 한 사람들이죠. 특히 이미 시작된 거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제대로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금융치료 제대로 해줘야죠. 이제 와서 좀 후회할 겁니다. 자기들도 저를 너무 쉽게 생각한 거. 그냥 쟤는 배제해도 누가 뭐라 하면, 이 사람이 뭐라 하면 가만히 있을 거다. 왜? 그동안 저는 또 뭐 집안에서나 누가 하면 알겠다고 그냥 넘어가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넘어갈 게 있고 안 넘어갈 게 있죠. 고향이라는 이유로 내 고향, 그리고 내 고향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것만 생각하고 이 사람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문제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또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임야를 생각한다면 이건 아닙니다. 뭐 후대 생각, 여러분 이렇게 막 거창하게 말할 것까지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야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저는 임업인이지 않습니까? 산에서 나는 약초, 약용수를 저는 재배하고 판매하는, 또 세계로 알리는 그러한 임업인입니다. 이게 또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죠.
제 영상 여러분 지난 영상 한번 보십시오. 저는 3년 전에 독일에 나가서 우리의 약초 약용수 나무를 알리고 엄나무를 심고 하고자 하는 자랑하는 우리의 임야를 이렇게 훼손했다면 저한테는 가장 나쁜 사람이죠. 가장 나쁜 사람. 대한민국의 최고의 자랑은 임야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건 신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름이 없고, 가스가 없고, 지하자원이 풍부하지 않아도, 우린 임야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한국의 약초 약용수는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1년에 50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온도차 때문에 사계절, 그리고 한반도 지리적 특성, 아직도 인삼은 1등이죠. 우리 한반도가. 지금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제가 이제 6만 평 우리의 약초 약용수 단지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내년에 시작합니다. 한국의 임업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더욱더 부강하게 만들 제2의 새마을 운동이다. 이걸 저는 3, 4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미친놈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임야를 사랑하고 임업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대한민국 전체의 임야로 이걸 여러분들도 잘 지켜봐 주시고, 쓰레기, 원상복구 할 때까지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그자들을 응징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환경부 직원 이제 신혼여행 갔다가 오면 화이팅 한번 하자, 빨리 진행하자, 이렇게 또 다독여서 또 응원하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여성 공무원들이 훨씬 더 일은 꼼꼼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공무원들 상대 많이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임야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면 이제 저희들이 임야를 계속적으로 뭐 사고 팔고 또 개발하고 이런 것 때문에 관리를 하고 이래서 다른 지역 공무원들도 많이 상대하는데, 확실히 이번 일로 확실하다, 여자들이 훨씬 낫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특히 또 젊은 여성 공무원들, FM대로 이렇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꼼꼼하게. 남자들은 막 두리둥실, 뭐 이렇게 좋은 말로 두리둥실이지, 이게 두리둥실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제가 지금 공무원들 녹음한 내용들 그동안 해둔 것 중에 진짜 개그 콘서트가 뭐 여러분들 왜 망했는지 알겠다, 이런 말처럼 진짜 여러분들 코미디보다 더 진짜 빵 터지는 녹음 내용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 이제 진행하면서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선이 확실하게 드러나면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들으면, 야, 욕이 나오면서 배꼽 잡아버릴 겁니다. 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